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한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우리 전병극 1차관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토론 주제인 문화선진국 K컬처로 도약 세션 4회를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전병극입니다. 먼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학계, 업계를 두루 경험하시고 콘텐츠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오신 홍익대 고정민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의 고정민 교수입니다. 저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1980년대부터 문화콘텐츠 산업을 연구해 왔습니다만은 당시에 콘텐츠 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최근의 상황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오늘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이어서 몇 가지 정부에서 해야 할 정책 제안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콘텐츠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콘텐츠 산업 수출 총액이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고 서비스 무역 수지도 매우 높은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에서도 수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콘텐츠 산업 수출은 과거 한국이 제조업의 수출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이제 서비스 산업의 수출을 통해서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은 청년 고용에 적합한 산업입니다. 콘텐츠 산업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청년들이 근무하는 산업으로서 이 산업이 발전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콘텐츠 산업은 타 산업에 대한 전후방 효과가 매우 높고 부가가치율도 높아서 기업의 이익률도 현재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메타버스라든가 AI와 같은 신기술과 융합하면서 산업은 더욱 확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 성장 핵심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인 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로서 세 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콘텐츠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육성과 AI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과 콘텐츠가 융합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들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그리고 신기술 융합 분야는 미래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둘째, 콘텐츠 창업을 권장하고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콘텐츠 대기업들은 대부분 초기에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러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또한 대폭 증액되어야 합니다. 콘텐츠 예산은 올해 2023년 8,400억 원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는 매우 어렵고 4년 뒤에는 2027년 현재보다도 두 배 정도는 늘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 같은 해외 경쟁 국가들도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자칫 우리가 이들의 추월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쌓고 있는 메타버스 기업인 더블미 김희관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블미의 대표이사 김희관입니다. 더블미는 2015년 창업 이래 전문가 또는 전문 장비 개입 없이 일반인이 실감 경험을 직접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해온 스타트업입니다. 최근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서 컴퓨터 속에 갇혀있던 메타버스를 현실 공간으로 끌고 나오는 현실 세계 메타버스 서비스인 트윈월드 서비스를 전 세계에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블미는 창업 이후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의 도움으로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2년간 업무 제작 공간을 무료로 지원받았으며 또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해서 현재는 지금 전 세계 16개 대형 이통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실감 메타버스 서비스를 상용화 중입니다. 그 덕분에 작년 4월에는 300억 원 규모의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저희가 하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정책 지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진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따라하는 패스트 팔로우의 개념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기술 개발에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도전적인 스타트업이 많아지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 기술 기반의 콘텐츠 스타트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나 경제 기여 효과는 매우 높으나 생존율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창업 이후 3에서 7년간의 죽음의 계곡, 즉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자금 지원, 투자, 보육 등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기반의 콘텐츠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해외 네트워크 기반 마련, 글로벌 시장 안착 등의 다각적인 정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세계 145개국에 수출되며 성공적인 IP, 즉 지식재산권 활용 사례로 평가받는 로보카 폴리를 제작한 이동우 로이 비주얼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이 비주얼 대표 이동우입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된 지 25년 정도 된 업계에서 해외 수출로는 경험이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사업 분야가 있고 대표적으로 2009년에 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선정됐던 로보카 폴리가 전 세계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어 전 세계 부모들이 육아 필수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1200만 명의 구독자가 매일 유튜브로 폴리를 보고 있고요.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의 꾸준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로벌로 성공하기까지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현지 국가의 로컬 업체의 발굴과 시장 정보의 파악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글로벌 오픈된 기업들은 접촉하기가 쉬운데 각 나라별 사업군에 딱 맞는 기업들을 만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영상 콘텐츠만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고, 라이센스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를 위해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현지 해외 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세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 기업 규모로는 도저히 어떻게 이룰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희 업계의 바람은 현지 시장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주요한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K-콘텐츠 수출 허브로서의 역할을 정부에서 해준다면은 업계와 K-콘텐츠 산업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정부 측의 대응 방향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 정책국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문체부 콘텐츠 정책국장 김재현입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세 분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민 교수님께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또 김희관 더블미 대표님께서 우리 콘텐츠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업기업의 75%는 소위 죽음의 계곡, 창업 3년에서 7년 기간의 그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희 문체부는 콘텐츠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또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열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 내지는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기업들에게 입주 공간과 콘텐츠를 창제작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약 단계인 3년차에서 7년차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영 컨설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각종 견본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케팅에 대한 지원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민 기부관 선생님 모두 그 자금 지원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서 자금 지원을 꼽고 있습니다. 약 72% 정도가 자금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영세한 콘텐츠 기업이 은행의 문턱을 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에서 장관님께서도 보고해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 문체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 원의 정책금융을 편성을 했습니다. K-콘텐츠 펀드를 통한 투자, 그리고 완성보증을 통한 대출 지원, 이자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 이를 콘텐츠 기업에 공급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에는 처음으로 유니콘 펀드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이 유니콘 펀드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과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펀드입니다. 아마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호 대표님께서 콘텐츠 수출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콘텐츠 기업은 약 90% 정도가 매출 10억 원 미만, 종업원 10인 이하의 아주 영세한 기업입니다. 이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해외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영세한 콘텐츠 기업이 스스로 지사를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콘텐츠진흥원 해외 지사를 통해서 해외 시장 동향과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지에서 K-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과 연결하는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과 스타트업의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콘텐츠 정책국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에 대한 박보균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K-콘텐츠가 글로벌 문화예술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니셜 K, K는 요술 방망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에다 음식, 패션 등 일상을 이루는 모든 분야에 두 문자 K를 붙이는 순간 전 세계인이 관심을 쏟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열광과 관심의 폭발력은 서울에서 가늠하는 것보다 훨씬 위력적이고 다채롭습니다. 이런 장면은 단군 이래 최초의 문화현상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문체부는 몰려오는 이 기회를 여러분과 함께 포착하고 낚아채서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과 국군 융성의 추동력으로 삼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빼어난 재원과 비전 아이디어를 문체부는 정책으로 신속하게 옮겨서 이니셜 K 신화의 명성과 평판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